믿으십니까? 이 시간 정말 흥겨운 기쁨의 찬양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. 새 노래입니다. 근데 한 20년도 더 된 새 노래입니다.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요.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깊이만큼 우리 환경이 슬프고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때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3절에서 약속하신 슬픔을 기쁨으로 또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.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.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.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나의 슬픔을 때로는 너의 앞에
기쁘도다.